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의 신문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 만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어 하죠. 선거철만 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회사하는 사람들도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지나면요,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이 지나고,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문화권에서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 전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 예수. 그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태몽이거든요. 이 말씀의 태몽을 누가 껐습니까?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이 이 태몽을 껐습니다. 근데 태몽을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요 다른 걸 기대드려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아, 예수님, 제발 제몸좀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예수님 고쳐 주시죠. 그런데 핵심 사명이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 제이 사업을 하나님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공만 하면 대박나면 제가 헌신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마태복음 9장에 그 예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의 우정이 너무나 뜨거워요.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 많으니까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기억, 배워놓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은 예수님만 만나면 은 중풍병자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지붕에서 중풍 병자를 내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풍 병자 입장에서는요, 다 필요 없어. 지금 내병 고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더 시급하다고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요, 지금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에게까지 뭐 강남이나 그쪽에서는 마약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또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가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담의 범죄, 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가 깨끗함에 깨끗하게 씻어지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나죄 문제 받아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청결, 정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인식이 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는요, 나갔다 오면 막 손을 씻고. 어딘가 뭐만 만지면은 막 알코올로 해 가지고 손 세정제로 손 세정을 하면 아, 저 사람 너무 극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뭐만 만져도 밖에서 뭐 택배 상자 하나만 만져도 우리는 철저하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 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받은 것이 정말 큰,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은혜롭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의원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한마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세 가지 직분에게 아어 구약 어 기름 부음을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어에 보면요 더 자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관사 더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그 기름부음 받은 자는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왕을 볼까요 다윗왕 다윗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근데 바세바의 불륜 사건.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런 벌을 받기도 했죠. 그만큼 대단해 보여도 인간적인 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하면 아론 아닙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죠? 여론에 휩쓸려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인간의 제사장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어떤 선지자죠?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 850명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악한 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천국 보내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한계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직접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설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보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예수님 예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는요. 주님입니다. 주님. 아,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알죠. 아, 죄사함. 죄사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우리 이 의미 정말 정확하게 압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또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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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외치면서 주님 주님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나의 이죄 문제를 해결하신.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노스라고 어, 주님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언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다. 그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창조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개인 비서로 생각할 때가 많죠 많은 우리 초신자들 또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예수님 계신 거 맞냐 살아계신 거 맞냐 이런 좀 초등학생적인 질문을 뭐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뭡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인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지 있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왜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구원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내 입으로 신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다음에 또뭘 믿어야 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여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인정돼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인정됩니다. 또이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인정됩니다 근데 지금 힘든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걸 누리는 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신앙생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자녀의 문제 왜 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나? 그럴 정도로 너무나 심각해요. 막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 너무나 많이 받았죠. 엄마도 일찍 여의고 그래서 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근데 형들의 배신으로 17세에 그 10대 나이에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잘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치욕적이에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근데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런 단어가요. 이 엄청난 고난 중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문제를 안오게 막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올 때마다 임마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극복해 가시 극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